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줄지 않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3355 짝을 지어 학교로 향합니다. 경찰 호각 소리에 차량들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길을 건넙니다. 단속반들은 경광봉을 들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 주정차 적발에 나섭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5개 자치구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1,692곳에서 실시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할 방침입니다. 특별 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경찰들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갖고 미래 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이 통학을 통한 보다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보다 3배나 높은 금액입니다. 법 개정 첫 해인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18만 4천여 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17만 6천여 건으로 8천여 건 줄었고 지난해에는 14만 2천여 건으로 4만 건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8만 1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줄었습니다. 이처럼 법 개정 이후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서울에서만 한 해 적발되는 차량은 15만 대에 이를 정도로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저희 뭐 차가 조금이라도 많이 다니거나 왔다 갔다 하면은 많이 부모로서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항상 저기 등하굣길은 특히 조심을 해가지고 제가 늘 왔다 갔다 동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학교 앞이나 이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거는 조금 더 철저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행용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상시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